왜냐면 그 회사에서 이수만 선생님도 그런 어떤 팀의 컨셉이나 이런 거를 제시를 해주시잖아요. 근데 시연이랑 저는 완전 반대였던 게 시연이랑 항상 그 완전 강타형이었어요. 컨셉, 헤어, 의상 이런 게 다 단정하고 진짜 네가 슈퍼주니어의 얼굴이기 때문에 항상 깔끔하게 맞춰서 나가야 된다였고 우리 스타일리스트가 같았거든요. 그럼 그 희경 누나가 시원이 옷이랑 재우 씨는 갖고 들어가면 막 얘기해요. 아 시원이는 이 옷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근데 그거는 핏이 어떻고 선생님께서 직접 그때 동방신기랑 우리밖에 없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고 좀 더 수트처럼 뭔가 달라붙는 걸 하고 뭘 하고 깔끔하게 댄디하게 하고 다 설명을 해주세요. 그리고 이제 제 시간이 오잖아요. 그럼 아 희철이는 이런 옷을 입히려고 그러는데요. 어 그래 희철이는 마음에 든대. 그래서 네 희철이는 오케이 했습니다. 응 그럼 됐어. 약간 독수리 오영세의 1호기 같은 그런 느낌이라면 저는 2호기 알죠. 그 말 안 듣는 놈. 맨날 지 혼자 멋대로 하는 그런 것처럼 그래 알지. 그래 희철이는 냅둬 그냥. 왜냐면 그 이수만 선생님께서 좋아하는 상이 있습니다. 얼굴상. 아 말상이라고 해서 아. 강타 형님. 강타상. 그리고 트랙스. SJ 그리고 시원이 무조건 SM 프리패스 상이에요. 말 그냥 어 안녕하세요 어디선 최시원 무조건 통과되는. 아니 근데 아까 전에 시원 선배님께서 그 뭐지 뭔 줄 알지를 많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. 근데 오빠 집 얘기하면서 알지 이거 지금 다 수십 번 하는 거 알아요 오빠 말하면서. 내가? 네. 이옥이 알죠? 그 말 안 듣는 놈. 평소에는 항상 알지. 나는 술 먹고 뭐 안 해. 근데 알지. 그래서 저는 야 유래 뭔지 알지? 어, 알지. 그, 알죠? 알지. 야 유래 뭔지 알지? 그럼 알지. 그게 아니라 유래 뭔지 알지? 아, 뭔지 아냐고. 뭔지 아냐? 나 몰라서 물어보잖아. 뭔지 아냐고. 알겠죠? 계속 옆에서 알지. 목소리 뭔지 모르는데 알지? 계속 나한테 무서워. 목소리 오영재 1호 2호 모르는데. 몰라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알지? 이러는데.